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체리 자몽입니다. 네, 오늘은 체리 자몽님과 함께하는데요. 체리 자몽님은 올해 중1이 되시고 제3회 키즈 크리에이터 선발대회 최종 합격자이십니다. 3기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체리 자몽님과 함께 애교 만들기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애교 만들기 배틀은 이 슬라임 연구소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슬라임 토핑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눠 가질 겁니다. 누가 더 잘 만드나 배틀을 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 투표도 많이 해주시고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임 연구소에는 총 9가지의 토핑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종류씩 쌍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런치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서 총 9가지 종류이고요. 이렇게 두 개씩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두 개 중에 원하는 걸 가지고 진 사람이 남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 있는 슬라임은 가위바위보해서 가질 건 아니고 이제 반씩 나눠서 가져갈 겁니다. 어떤 거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도 달라지고 느낌도 많이 달라지겠죠? 혹시 여기 있는 토핑 중에 갖고 싶은 토핑 있나요? 저는 이 폼폼이 되게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핑크색이랑 파란색이 섞여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크런치는 원래 있으니까 이 별 모양의 글리터가 갖고 싶어요. 분홍색 진주도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있는 이 펄부터 안녕 진도 가위가위보 보! 아, 이겼습니다. 일단 이게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보라색 반짝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두 번째, 여기 폼폼 안내매진 거 가위가위보 보! 아, 좋다. 저는 원래 가지고 싶었던 요 구슬 아이스크림 색의 폼폼, 뭔가 친환경 같은 색깔의 폼폼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주입니다. 안내매진 거 가위가위보 보! 아, 또 좋네요. 진주 저는 중에 저는 핑크색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 내가 가지고 핑크 싶었는데 진주. 그러면 저는 이 하얀색 진주를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뭔가 조합이 저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 많아서 뭔가 핑크핑크한 뭔가 조합이 어울리는데 저는 근데 금색이랑 요거랑 잘 어울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폼폼이랑 이 금색 펄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안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꾸준히 핑크색 가지고 싶었어요. 이게 완벽하지 않나요, 이 조합? 네, 저는 그럼 이 하트, 뭐 글리터는 다 이쁘니까 네, 괜찮아요. 전 이 다섯 가지 토핑들을 획득하였는데요. 핑크핑크한 토핑들이라서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색도 대부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슬라임을 반씩 나눠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체리 자몽님부터 해주세요. 준비 시작. 오, 나 들어왔어요. 오, 막 밖으로 나왔어요. 영롱한 빛깔에. 근데 보라색이 돼버렸네요. 핑크색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반짝반짝거리는 보라색이다. 또 반짝반짝거리는 스팽클을 넣어야지 반짝반짝한 슬라임이 될 것 같아요. 크런치하게 스팽클을 많이 넣어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넣는데? 좋은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별이 보여요. 또 뭐 넣을 건가요? 아니요, 요거 이 슬라임은 반짝반짝거리는 슬라임으로 완성을 짓고 또 나머지 남은 새 토픽으로 네? 빨리빨리 다른 것도 만드시네요. 클리어에다가 하얀색 클리어에 크런치 크런치하게 다 투입을 해서 저는 하나에 다 몰빵하려 왔는데 뭔가 밥 같죠? 밥. 쌀뜨물 색깔의 밥알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밥 슬라임으로 요 이쁜 색깔의 진주를 다 요만큼 엄청 조금 남겨놓고 오, 색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예뻐요. 네, 여기다가 이제 또 알록달록한 폼폼을 한 이 정도 넣어서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보이게. 우와, 어머나, 너무 예쁘다. 투명한데 핑크색이랑 파란색이랑 반짝반짝거리는 진주까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 슬라임까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슬라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체리 자몽님이 정말 이쁜 애교를 만들어 주었어요. 네, 여러분 체리 자몽님의 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클리어 슬라임에 크런치를 넣어줍니다.
크런치를 불러본다. 여기다가 하트를 좀 넣어줄게요. 네, 여러분 진짜 예쁘죠? 예쁜데요, 확실히. 클리어에 이렇게 약간 파랑색의 하트 모양이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에메랄드빛의 슬라임이 된 것 같아요. 색깔이 날 수 있도록 이런 폼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오, 이거 느낌 좋은데요? 여기다가 조금 넣어줄까? 조금만. 이따 덮어주면은 먹었다. 제가 조금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리스탈도 보이고요. 이제 세 번째 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주를 좀 적당히 넣어줄게요. 네, 좀. 이렇게 덮어주고. 이건 약간 모험인데 이 금빛 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금색이라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또 이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괜찮아야 돼요. 갈색이 네.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색깔이 이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원래 펌이 이쁘지 않아요? 야, 또 찢어지네. 네, 이렇게 마이린도 액기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액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리자몽님의 액기부터 볼게요. 제 첫 번째 슬라임은 이렇게 반짝이는 보라색에다가 이렇게 스팽클이 들어간 이쁜 슬라임이고 두 번째 슬라임은 이렇게 하얀 밥 슬라임입니다. 마지막 슬라임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폼폼 슬라임이랑 진주 슬라임입니다. 와, 제가 봐도 이쁜데요. 첫 번째로 바다 색깔을 가진 슬라임. 이렇게 보소리도 정말 좋은 슬라임이고요. 두 번째로 뭐라 하지? 폼폼 슬라임인데 이렇게 안에 살짝 하트가 있고 또 이렇게 보소리 느낌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망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진주가 들어있고요. 네, 랩한 것만 이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슬라임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치리자몽님과 함께 액교 만들기 배틀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치리자몽님 채널 가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리자몽님이 되게 이쁘시고 또 영상도 되게 잘 만드세요. 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마이리님과 함께 영상 찍고 재미있게 놀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돼서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오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